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 올해 여름 와일드스타드가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을 배포하였습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와일드스타드 방법을 해보고 싶은데 수초를 건강하게 가꾸고 싶은 분들, 어항을 리셋해야 와일드스타드에 도전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꿀같은 소식이죠. 심지어 어항에 물이 들어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방식은 이것이 주인공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와일드스타드는 구피 브리딩을 위한 포트 수초 어항입니다. 기존의 와일드스타드 방식은 어항의 전면을 5cm의 바닥재를 올려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재의 부담은 대부분 화분에만 올리면 되거든요. 구피는 다산의 물고기로 소위 말하는 과밀의 문제를 수초만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브리딩 어항으로서 현실성이 있을지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설명은 그만하고 진짜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구피를 데리고 30큐브 어항에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우와.
세팅한 지 약 네 달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략적인 어항의 히스토리는 세팅을 한 후 일주일 후에 구피를 투입하였고 그리고 그 후로는 물보충과 긴 환수 주기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구피의 폭발적인 번식과 더불어 탈락 개체가 없고 한눈에 봐도 매우 건강한 개체들로 보입니다. 수초를 은신처 삼아 구피의 치어 생존율이 높아졌고 수초에 붙어있는 미세 박테리아를 먹고 살아서 매우 건강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30큐브에 이렇게 많은 구피들이 태어나는 것은 예상밖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환수가 매우 적어서 어항 관리가 가장 쉬웠다는 점입니다. 어항을 운영해보고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갈색물 컨트롤입니다. 포트에 물을 넣으면 갈색의 물이 스멀스멀 나오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갈색의 정체는 대체로 탄닌으로 오리나무 열매로 블랙워터를 우려낼 때 노력하는 그 갈색물입니다. 어항에 문제는 없지만 탄닌과 함께 흘러나오는 다량의 영양소 그리고 혹시 모를 배양토에 숨어있던 화학약품이 있을 수 있으니 환수를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화분에 들어가는 수초의 선택입니다. 화분을 운영해 본 결과 화분 하나는 여과력을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을 하기에 수초는 매우 잘 자라는 수초를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수초는 알리스네리아, 사지타리아, 곰정말, 아나카리스, 펄그라스, 암브리아 등등이 있습니다. 성장이 좋지 않은 수초를 한 화분에 심을 경우 배양토의 양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수초가 녹기도 하며 어항 여과력에도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성장력이 좋은 수초와 함께 구성을 하여 심어준다면 균형있게 수초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상수초와 부유수초의 활용입니다. 수중의 영양소를 처리해줄 붕어마름 그리고 물배추, 개구리밥은 매우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양소 균형을 맞출 뿐더러 치어들의 은신처가 되기 때문에 함께 넣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넷째, 바닥에 얇게 자갈 깔기. 바닥에 얇게 자갈을 깔아주는 것은 박테리아 서식 환경을 통해서 어항의 안정성을 강화시켜줍니다. 다섯째, 물수치. 물수치는 연수에서 경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경도가 낮으면 생물과 수초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뼈산호사 두 개를 넣어 경도를 유지했습니다. 여섯째,
구피 친구들과 함께 키우기. 구피만으로 수초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바닥재를 잘 순환시켜줄 수 있는 뾰족달팽이와 먹성 좋은 우렁이들을 잘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생이새우와 야마토새우와도 궁합이 좋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소가 통하지 않는 공간인 혐기 공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혐기 공간이 생기는 이유는 구피 치어 탄생에 들뜬 나머지 하루에 3회 급여로 인한 포트수초에 사료 찌꺼기가 너무 과하게 쌓인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혐기 공간에서는 아질산염이 더 많이 생성되어 생물에게 더 위협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황화가스 분출인데요. 황화가스는 계란이 썩는 냄새로 가장 유명하죠. 이 황화가스 문제가 생물뿐만 아니라 수초에게도 매우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황화가스가 쌓인 바닥재에는 수초가 오히려 녹아버립니다. 어항의 안정을 기여하는 수초가 죽으면 결말은 아시겠죠? 혐기 공간을 일부러 만든 행위는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수초의 상태가 이상하다면 핀셋으로 한번 바닥을 깊게 찔러보세요. 황화가스를 비롯한 가스가 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초 포트 어항에 대해서 소개해보았습니다. 구피를 매우 사랑하는 왈스타드의 애정이 담겨있는 훌륭한 논문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읽어보시길 권장하는데요. 이 논문 하나에 왈스타드가 집필한 책을 요약한 구성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입문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즐거운 물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